이 며칠 후면은 6.15 남북 정상회담이 열린 지 8년이 됩니다. 이 50년간 총칼을 맞대고 싸워온 남과 북이 화해의 손을 잡은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그날을 기념해서 오는 6월 15일에는 100여 명의 이산가족이 상봉하는 대규모 축하 행사까지 예정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새 정부 들어서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이 남북관계는 10년 전의 상태로 돌아간 듯 냉랭하기 그지없습니다. 이 당국자 간 대화가 단절되고 막말 비난에 전쟁 위협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취임 100일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정책을 오상광 PD가 진단해봤습니다. 새 정부가 들어선 후 당국자 간 대화는 3월 26일 이후 완전히 중단됐다. 김태영 합참의장의 발언이 빌미가 됐다. 우선 제일 중요한 것은 적이 핵을 가지고 있을 만한 장소를 빨리 확인해서 적이 그거를 사용하기 전에 타격하는 것이고. 북한은 격렬한 반응을 보였다. 이것은 사실상 우리에 대한 선전포고나 다름없다. 그보다 더 신속하고 그보다 더 위력한 우리식의 앞선 선제 타격으로 대응하게 될 것이다. 불질에는 불벼락으로 강경에는 초강경으로 맞받아 나가는 것은 남북관계는 급속히 냉각됐다. 근 10년 만에 대통령에 대한 막말 비난까지 등장했다. 이명박 역도는 대통령 자리를 차지한 때로부터 쓸개 빠진 매국 역적은 오직 이명박뿐이다. 민족 반역의 무리들이고 이 땅 위에 전쟁의 구름을 몰아오고 있는 전쟁 사반꾼들이며 남북관계가 경색되면 바로 영향을 받는 곳이 있다. 서해북단 연평도다. 연평도의 6월은 꽃게철. 그러나 예전의 활기를 찾아볼 수 없었다. 개가 어디 있어요? 개가 나지도 않는 거. 중국 비태미래 나지도 않아요. 썰어가서. 밤이 되면서 연평도 앞바다가 소란스러워졌다. 중국 어선들이 조업에 나선 것이다. 날이 밝자 중국 어선들이 시야에 들어왔다. 이날 몰려온 배들은 약 200여 척. 해양경찰이 단속에 나섰다. 중국 선단이 바로 앞까지 다가왔지만 더 이상 갈 수 없다. 북방 한계선이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연평도 해상에서는 꽃게철인 6월에 두 차례 교전이 벌어진 바 있다. 1999년 첫 교전 당시에는 북한 함정 한 척이 침몰하고 다섯 척이 대파해 많은 사상자가 났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2002년 교전에서는 우리 함정이 침몰하고 장병 6명이 전사한 아픔을 겪었다. 최근 북한은 한국 함정이 영해를 침범했다며 제3의 교전을 경고하고 있다. 구름이 자주 끼이면 비가 오기 마련이다. 군사적 긴장과 대결이 격화되면 충돌은 일어나게 되며 그것은 다시 제3의 서해 교전, 제2의 6.25 전쟁으로 번져지게 될 것이다. 남북 간 충돌 위기를 틈타 북방 한계선 인근 어장은 중국 어선들이 차지했다. 반면 연평도 어민들은 경색 국면으로 손발이 묶였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충돌을 우려한 당국이 과도하게 단속한다는 것이다. 우리들 뭐 나인에 걸친 거 한 20m 아니면 50m만 나가도 단속에 우리는 자인서를 써가지고 벌금을 800만원에서 1000만원 물어야 돼 우리는. 남북관계도 있고 중국관계도 있어가지고 참새 쫓듯이 호이호이 내쫓고 우리는 아주 지잡지잡고. 이날도 어선 한 척이 조업구역을 이탈한 혐의로 어업지도선에 단속됐다. 뭐하는 짓이냐고 맨날 그렇게 말하고 무등기도 되고 얘기해두고 말이야. 아니 라인선에 걸친 거는 밤을 깨줘야 될 거 아니 라인선에 걸친 거는 다 가져가라고. 흥분한 어민들이 어업지도선으로 몰려갔다. 공부란 이유가 뭐냐고요? 그래갖고 지도를 하는 거고 어? 그 선상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또 그 부분도 있고 가고 안 되면 그 예년의 경우 꽃게철이면 조업구역 밖에도 어구 설치를 어느 정도 허용하는 등 융통성을 보였지만
올해는 조업구역 외의 어구를 모두 철거시킨 데다 조업구역을 조금만 벗어나도 단속한다는 것이다. 아니 연평도 꽃게 30배 때문에 여기는요? 아, 잠을 들어보세요. 꽃게 30배는 지도수 몇 척이에요? 10척이죠? 저기를 가, 네? 갈 수가 없어요. 세 척이 한 척씩 지도하는 대한민국 땅덩어리 지도수는 어디 있어요? 법대로 단속할 뿐이라는 답변에 어민들은 별 성과 없이 물러났다. 특히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남북 관계가 안 좋아지니까 결국은 더 힘들어지는 건 저희 연평 어민들이에요. 꽃게배 선박은 30척이에요. 30척을 지도하기 위해서 국가 지도서 지금 10척이 와 있단 말입니다. 엄청난 국가 예산 낭비예요, 사실은. 황금 어장을 눈앞에 두고 손발이 묶인 어민들은 대낮부터 술을 마시고 있었다. 고기도 못 잡고 속상하고 진짜 속상해서 이건 뭐 의욕을 잃었어요, 의욕을. 배도 낚기 싫고. 구리기 확 깨네. 연평도 어민들에게는 지난해만 해도 희망이 있었다. 남북정상이 서해 평화협력 특별지대 설치에 합의했기 때문이다. 민간 선박 직항로 개설, 그리고 해주항 활용과 경제특구 건설, 한강하고 공동이용, 공동어로구역과 평화수역 설정 등을 추진하기로 했는데, 공동어로의 경우 올해 꽃게철에 맞춰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 바 있다. 당시 마쿠에서 14선언을 협의했던 이재정 전 통일부 장관에게 서해 평화협력 특별지대를 설치하게 된 배경을 물어봤다. 대통령께서는 이제 김정일 국방의장 자리에 앉았었는데 충돌의 여지가 늘 있어 왔기 때문에 이 충돌을 막으면서 평화로운 관계를 갈 수 있는 하나의 그 새로운 발상의 전환이라고 하는 것이 서해 평화협력 특별지대를 만드는 것이었고 북방 한계선에 구애받지 않고 남과 북의 바다를 오가며 꽃게를 잡는 것은 연평도 어민들의 오랜 꿈이기도 했다. 남북교대 뭐 하고 뭐 서해에 여기 공동 어시장을 만든 어장을 만든다고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 한 마디도 없어요. 기대가 컸다가 뭐 무산됐지 뭐. 아, 정권이 바꾸고 나서 어떤 거냐 기대가 좀 있었던가요? 뭔가 공동 어장하면은 어차피 같은 동포끼리 잡으니까 어장도 뭐 같이 협조해서 보호할 수도 있고 꽃게나 뭐 이런 거 서로 그냥 협조해가지고. 응? 연구도 할 수 있고 뭐 그런 게 좋지요 뭐. 아예 물 건너 간 건가요 그러면? 아마 얘기가 쑥 들어간 거 보니까 물 건너 간 것 같아요. 새 정부는 공동어로 구역 설정 등 서해 평화협력 특별지대를 추진할 의사가 있는지 물어봤다. 북한이 그 NLL을 존중하고 그걸 지킨다면은 큰 문제 없이 추진될 수 있는 문제이지만은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은. 여러 가지 구체적인 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되기는 어려울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NNL, 즉 북방 한계선 문제 등 충돌의 불씨를 제거하기 위해 구상했다는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하지만 새 정부는 합의를 이행하려면 북한이 북방 한계선을 인정해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어 문제를 원점으로 돌려놓았다. 네, 오상원 PD. 이 NLL 말이죠. 이제 북방 한계선. 이 문제는 남북이 지난 수십 년간 다투온 그 해묵은 문제인데 북한이 NLL을 순순히 존중을 하고 인정을 할까요? 예. 지난 4월 북한은 북방 경계선을 기어코 고수하려 한다면 이 수역에서 충돌밖에 가져올 곳이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네. 북방 한계선을 둘러싼 남북의 의견이 팽팽히 맞서 있어 서해 평화협력 특별지대 합의는 당분간 이행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네. 손정원 아나운서. 네. 이 서해 평화협력 특별지대 말고 남북이 합의한 사업들이 또 많이 있었죠.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네,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잡혀 있었는데요. 먼저 베이징 올림픽을 공동 응원하기 위해서 남북 공동 응원단이 경의선을 이용해서 파견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려면 경의선 개보수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어야 되는데요. 아직 시작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5월에는 직항로를 이용한 백두산 관광을 하기로 했는데 이 역시 보류됐고요. 그리고
6월 15일에는 6.15 8주년을 맞아서 대규모 이산가족 특별상봉 행사를 하기로 돼 있는데 이 역시 성사가 어려워 보입니다. 앞으로도 총리 회담, 국방장관 회담 등이 예정돼 있지만 성사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네, 오성광 PD, 남과 북이 한 걸음 더 가깝게 다가설 수 있는 이제 좋은 기회가 무산돼 버린 게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민간 분야 협력은 어떻습니까? 네, 당국 간 대화와는 달리 민간 교류는 아직 활발한 편입니다. 네. 하지만 남북 경협의 상징인 개성공단의 경우 북핵 문제를 이유로 2단계 사업이 보류됐습니다. 북한이 반발하는 가운데 이명박 정부는 나들섬 구상이라는 별도의 남북 협력 사업을 구체화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서울과 개성을 잇는 관문인 도라산 남북출입관리소. 당국자 간 대화가 단절된 상황이지만 올해 4월까지 민간인 교류는 지난해보다 52%나 증가했다. 그중에는 투자를 타진하기 위해 개성공단을 방문하고 돌아오는 기업인들이 있었다. 정치 논리만 배제한다면 시장 논리로서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인건비가 월 70불입니다. 70불로 따지면 우리나라 저 얼마죠? 7만 원인가요? 그러니까 대학 졸업하고 바로 가도 100만 원, 150만 원 정도 되는, 그러니까 20명을 쓰죠. 대신에 뭐 4대 보험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 건 메리트가 굉장히 좋아요. 그러나 이달 투자를 하겠다는 기업인은 만나지 못했다. 국내 정세 하고 이제 예민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좀 걱정이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게 어떤 예민하게 반응한다는 게 어떤? 이 우리 정권의 성향에 따라서 이북이 하고 있는 태도가 달라질 수도 있고. 상당히 많은 금액을 투자했을 때 어떤 그 정치적 불안정 때문에 혹시 철수하는 경우가 있다면은 아무것도 건질 수가 없거든요. 순항하던 개성공단 사업에 제동이 걸린 것은 지난 3월. 새 정부 들어 처음 열린 개성공단 입주자와의 만남에서 통일부 장관은 부양책 대신 찬물을 끼얹었다. 이 북한 핵 문제가 계속 타결이 되지 않고 계속 문제가 남는 데면은 우리가 이것을 확대시켜 나가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개성공단은 남북 간 화해 협력의 상징적인 존재였다. 지난해에는 평균 2.4대 1의 높은 경쟁률로 1단계 2차 분양이 완료됐다. 올해부터 1단계보다 2.5배나 큰 규모의 2단계 사업을 추진하기로 14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바 있다. 이제 앞으로 합의가 되면 해주공단도 이제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과정으로 볼 수가 있었는데, 이것이 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한 2단계 개발할 수가 없다는 정부의 기본 입장을 발표했을 때 대북 정책이 얼마만큼 강경하고 이 제한적인 것인가를 확인한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북한은 개성공단 확대와 북핵 문제를 연기한 것은 망발이라고 비난했다. 잃어버린 10년을 되찾겠다고 떠들면서 6.15 이후 북남 사이에 이룩된 모든 것들을 뒤집어 부려하고 있다. 통일부 장관이라는 자 역시 북핵 문제 진전 상황을 보아가면서 남북관계 발전의 속도와 폭, 추진 방식을 조정할 것이라고 하면서 역겹게 놀아대고 있다. 북한은 김하중 장관의 발언을 문제 삼아 경협사무소에 우리 당국자 11명을 추방했다. 정부도 향후 경협을 확대할 경우 북핵 문제 진전 등 4대 원칙에 따라 추진하겠다고 밝혀 2단계 사업 전망이 더욱 어두워졌다. 2단계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지금 대북경협 4원칙, 그 북핵 문제 진전이라든지 재정적 부담이라든지 국민적 합의라든지 경제성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따지고, 그다음에 그 남북관계 상황들을 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검토해서 나갈 그런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개성공단과 북핵 문제를 연계시키려는 움직임에 입주 기업들도 불안해하고 있었다. 정치적인 문제가 발생이 될 때마다 굉장히 솔직히 걱정이 많습니다. 그냥 타 사람들이 물어봤을 때는 그냥 웃고 넘어가지만 하더라도 다리 뻗고 못 자요. 정부를 믿고 투자를 했는데 당연히 정부에서는 그 부분을 갖다가 보호를 해야 되고
안정된 경영을 가져올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맞춰줘야 되는 책임이 있다고 보는 거죠. 네, 아무리 정권이 바뀐다고 해도 그 부분은 별개 사항이죠. 뭐 누가 대통령인가에서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는 아 우리가 뭐 국내 치안에 의해서 뭐 대통령에 따라서 바뀝니까? 누가 대통령이 됐든 간에 한결같이 이렇게 딱 해줘야 되잖아요. 최근 열린 개성공단 기업협의 회장 취임식장에 개성공단의 남북 관계자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우리는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서 협의 회장은 경색 국면을 초래한 당국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정치 논리에 의하여 사업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북측에 굴러다와 우리 기업들을 경쟁국 기업과 총성 없는 경제 전쟁태에 대표 선수로 출전시켜놓고 당국은 경쟁적으로 발목을 잡는 것과 같습니다. 개성공단의 전망이 불투명해지면서 불이익을 보는 기업이 생겼다고 한다. 기업들이 그 이 오다도 과거는 막 1년치를 주고 하는데 요즘에는 이제 그런 분위기 때문에 아 이거 불안하다. 그래 이거를 뭐 분기별로 쪼개져 불고 또 그것도 불안해서 안 되겠다. 월별로 이 오다 푸시를 할 필요가 있잖냐. 이제 이런 부분들이 늘어난 거죠. 그렇게 그런 부분이 기업은 막대한 이 어떤 선의의 이런 피해를 보고 있는데 후발 업체들도 입주를 망설이고 있다. 지난해 분양받은 167개 기업 중 75%가 4월 현재 착공을 하지 않고 있었고 아예 시공사조차 정하지 못한 기업도 60%가 넘는다. 이쪽이 이제 향으로 이제 북쪽. 원인으로는 주로 자금 문제를 들었으나 최근 경색된 남북 관계도 영향을 미쳤다는 기업인들도 있었다. 여기도 이제 다른 공장이 부지고 자금이 있다고 해도 뭐 갑자기 뭐 로또가 맞아서 있다고 해도 어쨌든 지금 남북 관계가 편안하진 않잖아요. 현재 기준으로는 불편하기 때문에 꼭 필요하긴 하지만 눈치가 보이는 거죠. 이런 가운데 통일부는 업무 보고에서 새로운 경제 협력 사업으로 나들섬 구상을 구체화하겠다고 보고에 주목을 끌었다. 강화도 교동도 앞에 가면은 그 거기도 이제 한강하고 수역인데 거기에 인공섬을 만들어서 남북 간의 자본과 노동력을 결합하는 경협지대를 경협지구를 만들다는 그런 구상입니다. 나들섬 구상이 발표된 것은 지난해 6월. 이명박 후보의 남북관계 주요 공약 중 하나였다. 남북 공동으로 한강어구의 900만 평의 부지를 공동으로 조성해서 남북 경제협력의 장으로 만들겠습니다. 나들섬 구상은 경부운하 구상과도 연관이 있다고 한다. 경부운하의 한강 쪽 출입구에 위치해 자연스럽게 주목받았다는 것이다. 한강호고 임진강호고 또 그 예성강호고 합류되는 지점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이게 이제 한반도의 중앙에 있고 또 보면은 중국 대륙호고 일본호고 가운데 있는 어떻게 보면 극동 아시아의 중심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좋은 지역이다. 그래서 이 지역을 그냥 놔둘 수가 있느냐. 나들섬이 들어설 자리는 한강과 임진강, 예성강이 만나는 지점의 뻘밭. 청주초라 불려온 이곳에 여의도 10배 크기인 30제곱킬로미터의 인공섬을 만들어 남한의 자본과 기술, 북한의 노동력을 활용해 IT와 BT 등 첨단 산업단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북쪽에 가서 이렇게 있다 보니까 여기에 입주한 기업이나 업체들이 남북 간의 관계가 어떻게 변화되느냐에 따라서 그때그때 굉장히 불안하고 안정적으로 지속이 안 된단 말이죠. 그런 장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나들섬 구상이 이루어진 겁니다. 과연 현실성이 있는 구상일까? 나들섬을 만들겠다는 장소를 찾아가 봤다. 때마침 썰물로 갯벌이 드러나 있었다. 밀물이면 다시 바닷물에 잠기는 이 갯벌에 인공섬을 만든다는 것이다. 현지 주민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이었다. 저 광화사람으로서 바다사람으로서 그 소리를 들었을 때는
좀 바보스러운 생각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홍수 때 물도 그쪽으로 다 빠지는 건데 그걸 막아버리면은 뭐 엄청난 뭐 재앙이라든가 엄청난 그 바다의 피해 이런 게 오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했죠. 나들섬이 들어설 곳은 한강과 임진강, 예선강이 바다와 만나는 물목이다. 그렇지 않아도 홍수 피해가 잦은 데 물목을 막으면 강물이 빠지지 않아 대재앙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이 지역은 또한 생태계의 보고이기도 하다. 지구상에 2천여 마리뿐인 저새도 이 지역에서 서식하고 있다. 먹이 활동하는 장소가 갯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나들섬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장소가 그 저어새들이 먹이 장소로 활용하는 곳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 장소가 없어진다는 얘기는 결국 저어새가 먹이 활동을 할 장소가 없어진다는 의미라고 봐야죠. 주민들은 나들섬이 생기면 사람과 바다도 더불어 죽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나들섬이 들어설 곳이 이 지역 특산물인 밴댕이와 병어의 산란지라는 것이다. 그 1, 2년 안에 되겠어요? 뭐 5년, 10년 걸리겠죠. 그러면은 광화 근처의 바다는 흙탕물 바다가 되고 변화가 일어나고 생태계 파괴가 되고 하면은 광화나 바다는 그냥 죽는 거나 다름없는 거죠. 뭐. 강물이 빠져나가는 물목에 인공섬을 만들겠다는 구상은 누구의 발상이었을까? 그 나들섬 그 아이디어는 뭐 지금 이 대통령의 아이디어죠. 옛날서부터 그 머릿속에 뭐 담고 계셨던 것 같아요. 경부 운하에 백기를 열려면 갯벌을 준설해야 하기 때문에 운하도 파고 인공섬도 만드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생긴다고 한다. 이제 그 배가 들어오려면은 거기가 지금 뭐 간만에 차듯이 뭐 그래서 준설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수로 부분은. 그 수로 부분을 준설을 하면 거기서 나온 토사를 사실 적당하게 버릴 데가 없어요. 근데 준설해낸 토사를 거기다가 송토를 하면은 자연스럽게 그런 그 한 땅이 아마 한 여의도에 한 10배 정도 땅이 나오는 거죠. 나들섬의 크기는 약 30제곱킬로미터, 즉 900만 평. 이 중 60%를 일반에 분양해 8조 원가량의 이득을 예상하고 있었다. 900만 평의 60%면 6,954, 540만 평 아닙니까? 그래서 평당 저희가 150만 원 정도 잡으면은 한 8조 한 1000억 정도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조성비가 한 2조 정도 들어가면은 그거 평당 150만 원만 잡아도 8조 이상이 떨어지니까 수익이 많이 생기는 거죠. 인근 주민들이 우려하는 홍수 문제는 어떻게 예방하려는 것일까? 수로를 내면은 양쪽 이게 수로가 굉장히 많이 파거든요. 최소한도 초당 한 3만 7천 톤 이상의 물이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그 수로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다 그때 검토를 했어요. 운하의 물길을 파면 오히려 강물이 원활하게 빠져 걱정할 것 없다는 주장이었다. 과연 타당한 주장인지 전문가에게 물어봤다. 이렇게 만들겠다는 것 같더라고요. 인구 20만 정도라고 이렇게 하는데 아 그랬을 경우 지금 이쪽의 물길과 이쪽의 물길 다 이렇게 빠져나간 통로 아니에요. 이거를 막는 거 아니에요 전체. 그러니까 당연히 수혜를 받는다면 이 언저리도 다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이 주변에 여기 1차적으로 받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것 때문에 이쪽에 마찬가지로 수혜 받을 수 있고 이 물이 정상적으로 빠지지 않음으로써 이쪽 여기 저지대도 마찬가지로 그런 영향이 미칠 수 있고 현격한 변화를 일으키는 곳이기 때문에 조금 위험스러운 생각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더구나 나들섬이 들어설 곳은 한국의 관할 지역이 아니다. 북한의 동의가 필수적인데 개성공단을 놔두고 중립지역의 공단 조성에 협조하겠느냐는 문제가 남는다. 나들섬에 개성공단 같은 대규모 공장 단지를 만든다 하더라도 북쪽 노동자가 아침에 그쪽으로 출근해서 다시 북쪽으로 돌아가는 퇴근한다는 형식은 지금 개성공단도 하기 힘든 것이기 때문에 북이 그걸 받을 거라고 생각하기는 힘듭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비현실적인 구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개성공단을 더 발전시키는데
조금 장애 요인이 되지 않겠냐는 또 지적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하기 나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근데 이제 상호 보완적으로 계획을 짜서 북한을 설득하고 나갈 수도 있고, 저희가 생각할 때는 나들섬과 개성공단이 결코 상반되지 않고, 그러니까 역작용하지 않게 그런 식으로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북측을 설득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토지공사가 나들섬 프로젝트를 검토 중이다. 사업성이 있는지 물어봤다. 나들섬보다는 이미 지금 북측하고 협의된 그 개성공단 개성 쪽의 사업이 더 훨씬 더 현실적인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도로, 철도 이런 것들이 지금 구비가 다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그 국가의 그 지원이 없더라도 가능한 그런 상태가 지금 돼 있어서 확대해 나가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한 것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우성광 PD, 네. 이 나들섬 구상, 북한을 설득하기 앞서서 먼저 우리 국민들을 설득해야겠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이 홍수도 홍수입니다만은 북한의 협조를 구하는 문제 등 사업 자체의 실현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국민들의 동의를 끌어내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 다져놓은 개성공단은 더 이상 확대를 하지 않고 사실은 이거를 지금 잘 돌아가게 성공시키는 것도 중요한데 나들섬이라고 하는 현실성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는 제안을 새로 내놓은 셈이군요. 예,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상생의 경제협력을 확대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만은 과연 그 의지가 있는지 진정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최근의 남북경색 국면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 당국 간에는 비난이 오가지만 개성과 금강산 관광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남과 북의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어울리고 있었다. 50년간의 냉전으로 얼어붙었던 마음들이 조금씩 녹아드는 현장이었다. 마음에 안 드는 이웃이 있어도 나한테 먹을 것이 생긴다든가 제사를 지낸다든가 하면 아무리 옆집 사람이 미워도 나눠 먹게 되잖아요. 하물며 한 동포인데 가보니까 진짜 그냥 말하지 않아도 눈에서 그냥 뭉클한 눈물이 흘렀어요. 이 같은 교류 협력의 물꼬를 튼 것이 2000년 6.15 공동선언이었다. 지난해 14 공동선언에서는 구체적인 교류 협력 방안이 합의됐다. 남북 간의 긴장은 한결 완화됐고 천만 이산 가족에게도 희망이 생겼다. 하나하나의 만남이 성사되기까지 실무 협상은 통일부가 담당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인수위 시절 통일부를 해체하겠다고 발표했다. 날로 가까워지는 남북관계에 비추어 통일동책을 특정 부처의 전유물로 남겨둘 수는 없습니다. 여론의 반대로 명맥은 유지했지만 과거의 통일부는 아니었다. 첫 업무 보고에서 통일부 장관은 대통령 앞에서 그간 활동을 반성했다. 지난날 통일 정책이 여러 가지 잘못했던 부분들을 돌아보고자 합니다. 통일 정책은 국면을 무한하는 본인의 임무를 소홀히 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김하중 장관은 김대중 대통령에 의해 중용돼 정상회담에도 배석했던 햇볕 정책의 실무자였다. 정권이 바뀌었다고 자신이 수행한 통일 정책을 반성한 것은 지나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대중 대통령을 모시고 있던 사람으로서 이 새로운 정권에 들어와서 변신을 해서 그것을 쓴 것이 아니고 제가 충분히 통일부 직원들의 의견도 듣고 우리가 국가장들이 모여서 서로가 협의를 해서 한 마음 한 뜻으로 해서 그것을 쓴 겁니다. 저는 우리 통일부 직원들의 그 마음에 우러나온 것을 제가 읽은 것뿐입니다. 직원들의 총의를 모은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통일부가 소위 폐지 대상으로까지 될 정도로 국민 여론이 나빴다는 거, 그리고 그 국민 여론이 그렇게 나빠질 때까지 통일부가 그런 그 국민들의 뜻을
존중하지 못했다는 점들에 대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책임감을 느꼈던 것이죠. 반성의 글까지 읽었지만 대통령은 비판을 제기했다. 통일부가 있으면 통일이 잘 되고 통일부가 없으면 통일이 잘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통일부 모든 간부들이 이제까지 해오던 그런 방식의 협상 자세를 바꿔야 합니다. 통일부는 대통령의 비판에 대해 어떤 생각일까? 과거 정책에 대해서 이제 국민들이 여러 가지 평가들을 하셨고 또 선거를 통해서 그런 평가의 결론을 내주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 햇볕 정책에 대해서 일관되게 비판적 견해를 가졌던 한나라당이 대선에서 집권을 한 그런 것은 중요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통일부는 과거와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중 하나가 6.15에 대한 평가다. 통일교육원이 펴낸 통일교육지침서는 올해 밤부터 6.15 선언이 투명하지 못했고 민족끼리의 협력과 낮은 단계의 연방제 부분이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켰다고 비판하고 있다. 6.15 선언을 폄하했던 사람의 등용이 예상돼 논란이 일기도 했다. 황관이가 누굽니까? 우리가 다 알다시피 6.15 선언을 부정함으로 용공 이정문서라고 규정함으로 최종 두 명의 후보에 든 홍관희 씨는 6.15 공동선언이 북한의 적화통일 방안을 수용했다며 용공 이적 행위라고 주장했던 인물이었다.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간의 14 공동선언 합의 사항들은 통일부 실행계획에서 대부분 배제됐다. 그 대신 탈북자, 북한의 인권 문제 등 북한이 예민하게 생각하는 사안들이 올라있다. 대통령도 남북한 지도자들의 통일 논의에 진정성이 있었는지 문제를 제기했다. 남북한 지도자들이 통일을 널 부르짖습니다. 그지 과연 가슴에서 우러나고 대한민국 국민과 북한의 국민들의 가슴에서 우러나는 통일의 구호였는지, 그렇지 않으면 지도자들의 전략적 의미에서의 구호라는 것으로 했을는지 우리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기본 남북 간의 정신은 1991년도에 체결된 기본 합의서의 정신이 지켜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기본 합의서를 강조한 것은 부속 합의문 안에 비핵화 관련 내용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북한은 격렬히 반발했다. 대통령 자리를 차지한 때로부터 6.15 공동선언의 기본 정신인 우리 민족끼리 이념의 민족사적 우위를 깎아내리고 귀중한 14선언의 합의 사항마저 할 것과 나중에 할 것, 하지 못할 것으로 갈라놓고 군사적 긴장과 대결 격화로 그 이행을 차단하고 있다. 북한으로서는 최고 지도자가 서명한 양대 공동선언이 무엇보다 앞선다는 것이다. 서명 직접 서명했다는 사실, 그게 북한으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북한의 정치 문화에서는 그건 거의 성물, 성스러운 물건에 다름없어요. 그거를 지금 도외시하는 것 같은 그런 그이 입장에 대해서 저쪽이 화내는 건 당연하죠. 거꾸로 이명박 대통령 서명에 들어간 문서를 상대방이 무시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당 당직자는 정권이 바뀐 이상 합의도 바꿀 수 있다고 주장했다. 사인한 당사자가 그것을 지키지 않는다라고 하면 기분 나쁘겠죠. 말이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당사자가 바뀌었잖아요. 정권이 바뀐 겁니다. 정상 간의 합의 사항이라고 하는 것은 국제 관리에서도요, 그건 무시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이것을 존중하지 않으면 앞으로 정상회담을 또 어떻게 하겠어요? 우성한 PD, 결국 이제 경색된 남북관계를 푸는 그 열쇠는 우리 정부가 6.15와 14 공동선언의 합의 내용을 이행하느냐, 그러지 않느냐, 여기에 달려 있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최근 통일부는 6.15와 14 선언의 합의 내용 중에
어떤 것을 이행할지 북한과 협의하기를 기대한다는 다소 애매한 입장을 밝혔는데 북한이 기대하는 수준의 입장 표명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입니다. 네, 손정은 아나운서. 네. 우리 정부가 이제 새로 내놓은 그 통일 정책 내용 그 좀 소개를 해주시죠. 예, 바로 비핵 개방 3000이라는 구상인데요. 먼저 북한이 비핵화 결단을 내리고 이어서 북한과 미국, 북한과 일본이 수교를 맞아서 본격적인 개방을 하게 되면요. 우리가 10년 내에 북한의 국민소득이 3,000달러가 되도록 지원한다는 구상입니다. 여기서 3,000달러는 남과 북 경제공동체의 기반이 되는 소득이라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국민소득 3,000달러를 만드는 방법은 무엇인가? 그것은 5대 중점 프로젝트에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요. 3천만 달러 수출기업 100개 육성, 산업 전문 인력 양성, 400억 달러 국제 협력 자금 조성, 신경의 고속도로를 건설하고 대규모 복지 지원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나라는 북한이 국민소득 3,000달러가 되도록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네. 우상욱 PD, 결국 이제 현 정부의 통일 정책의 핵심은 그 전제 조건이 비핵 개방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전 정부의 통일 정책을 원칙 없는 퍼주기라고 비판한 만큼 새로운 대북 교류의 조건을 제시했다고 하겠습니다. 네. 문제는 현실성이 있느냐는 것인데요. 만약 북한이 비핵과 개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문제가 남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정부와는 확연히 구분되는 독특한 통일 정책을 선보였다. 지금 남북 간에는 가장 중요한 현안은 북한의 핵을 폐기시키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북한의 핵이 폐기됨으로써 진정한 본격적인 남북 경제 교류가 시작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북한으로 하여금 핵을 포기하는 것이 체제를 유지하고 또 북한 주민들 위해서 훨씬 도움이 된다는 것을 설득을 시키려고 합니다. 이명박 정부 통일 정책의 특징은 북핵 문제를 대북 정책과 연계해 놓았다는 것이다. 비핵 개방 3000 구상은 이명박 대통령이 제일 먼저 문제 의식을 가졌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북한을 국민소득 3000달러 수준으로 만들기 위해서 북한이 비핵화하지 않으면 안 되고 개방화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북한으로 하여금 빨리 비핵화하고 개방하도록 유도하고 설득하는 그런 그 프로젝트다. 이 구상은 비핵화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운신의 폭이 좁다는 취약점이 있다. 한나라당 내에서도 이 문제가 제기됐다. 북한의 핵 폐기를 전제 조건으로 해서 10년 내에 국민소득 3,000달러를 만들겠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핵 폐기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린다고 생각하십니까? 대다수 전문가들은 한 5, 6년은 걸린다 합니다. 그러면 즉 다음 대통령 임기 내에는 이게 좀 어려운데 전제 조건이 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북한이 그 비핵화와 개방을 예를 들어서 안 했을 경우에 내지는 만족할 수준에 다다르지 않았을 경우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그런 한의 근본적인 항상 비판의 직면에 있고 지금까지도 마찬가지였다고 봅니다. 정부는 북핵 폐기 진행 상황에 따라 단계적으로 남북 교류를 추진한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미 실패로 드러난 부시 정권 초창기에 선핵 폐기론과 다를 바 없다고 호평하는 전문가도 있다. Make South Korea just a tail. To the U.S. kite on nuclearization, Vision 3000 is unrealistic because the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can only occur if the U.S. is normalizing with North Korea. So it doesn't have any meaning for President Lee to make this offer just for South Korea alone. 대북 정책은 북한의 호응을 얻어야 현실화될 수 있지만 북한의 반응은 비관적이었다. 비핵 개방 3000은 우리의 핵 완전 포기와 개방을 북남 관계 전제 조건으로 내건 극히 황당무계하고 주제넘은 넋두리로서 북남 관계를 파국으로 몰아넣는 반통일 선언이다. 특히 국민소득 3000달러를 만들기 위해 300만 달러 수출기업 100개를 육성한다는 등의 내용은 내정 간섭으로 오해받을 수 있다고 한다.
그 사람들이 제일 그 싫어하는 것이 사실 삼천 부분입니다. 하면은 우리가 하지. 왜 그걸 남쪽이 다 해준다고 그러냐 말이에요. 자존심 상한다. 북한이 어떤 형태든 비핵개방 3천에 대해서 수용할 자세와 여건이 없는데 그걸 계속 주장을 한다는 이야기는 결국 정책을 안 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그런 평가도 나올 수 있는 거죠. 기본 구상에서 북한의 동의를 얻지 못한 가운데 대통령은 한미정상회담 기간 중 자신의 첫 대북 제안을 내놓았다. 외국 신문을 통해 서울과 평양에 연락사무소를 개설하자고 제안한 것이다. 북한의 노동신문은 이 제안을 반통일 골동품으로 폄하한 뒤 6.15와 14에 대한 입장부터 바로 가지라고 요구했다. 발표를 하는 걸 딱 들으면서 아 이건 정말 북측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제안을 또 대통령이 저렇게 함으로 해서 오히려 남북관계를 더 어렵게 만드는 계기가 안 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를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이 남북 그 간의 관계 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그 단계를 절대로 좀 건너뛸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지금 정상선언이라든가 혹은 6.15 공동선언을 인정하지 않는데 그런 상황에서 남북 상설 대표부를 만들어서 어떤 역할을 하겠습니까? 아니 북측에다 무슨 일을 하자고 그걸 만들자고 제안을 하겠어요. 더구나 이 제안이 청와대 관계자나 통일부와도 사전에 협의되지 않은 채 졸속으로 나왔다는 의혹마저 제기됐다. 기성환님도 그 제안을 몰랐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던데요. 이거는 뭐 제가 뭐 거기에 대해서 코멘트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아 사실인지 아닌지는 좀 말씀해 주실 수. 근데 그거는 제가 말씀드릴 형편이 아니고요. 네. 통일부에서 얘기한 부분으로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연락사무소 제안과 관련해서는 이제 통일부에 어떤 부서에 어떤 분이 같이 협의하고 그 참여했습니까? 글쎄 그런 그 정책 내부 과정까지 이제 소상히 말씀드리지 못하는 점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 교섭이라고 할까? 그런 말 좀 했었습니까? 아 그런 사전 교섭은 없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애초에 외국 언론을 통해 불쑥 제안할 내용이 아니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북측하고 어떤 사업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사전 협의 내지는 합의가 없이 미리 발표를 해버리면요. 가능한 일도 절대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그게 이제까지 남북관계에 있어서의 아주 참 특이한 또 특별한 그 상황이었거든요. 여당 관계자는 북측의 자세에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아니 불쑥 나왔던 어찌했던 간에 그렇게 그게 뭐 의미가 있는 사업이다라고 하면 하면 되는 거죠. 좋은 일 아닙니까? 그게 대화의 창구가 되는데. 근데 그걸 반대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남북 관계가 갈수록 꼬이는 반면 북미 관계는 급속히 진전되고 있다. 북한은 핵 관련 서류를 미국에 제공한 데 이어 현재 북핵 불능화를 놓고 실무 협의를 진행 중이다. 미국도 심각한 식량 위기를 겪고 있는 북한에 식량 50만 톤을 제공하기로 결정했다. The needs in terms of monitoring regime had been met. And that there was perhaps the most rigorous monitoring regime. 그동안 식량 지원에 소극적이던 통일부도 입장을 바꾸었다. 북한이 우리에 대한 비난을 계속하고 있지만은 그동안에 남북 간에 합의됐던 옥수수 지원 문제를 다시 추진하기로 저희들이 결정을 했습니다. 이번에 지원하기로 결정한 옥수수는 지난해 합의한 5만 톤. 통일부는 협의를 제안했지만 아직까지 답변이 없다고 한다. 지난해 대규모 수해를 겪었던 북한은 약 140만 톤의 식량이 부족한 것으로 추정된다. 굶어 죽는 아이들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주장도 속속 제기되고 있다. 주민의 농촌 같은 경우는 7, 80%가 지금 풀죽 사먹는 단계에 이르렀고 그다음에 거기서 더 한 발 나간 사람들은 그 옥수수 속을 갈아가지고 죽사 먹거나 뱃뿌리를 갖고 죽사 먹는 여기에 이르렀어요. 옥수수 그 속을 갈아서 먹는 정도는 어린아이들은 아사히 가는 그런 단계거든요.
인도적인 차원에서 조건 없이 식량을 제공하자는 여론이 힘을 얻고 있다. 하지만 통일부는 북한이 요청해야 식량을 제공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금년에도 만약에 북한이 지원을 요청했다면은 당연히 그걸 검토해서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어느 규모로 지원할 것인지를 결정을 했을 것입니다만은 아직 북한이 지원 요청을 한 적이 없습니다. 기존의 쌀 지원이 퍼주기다라는 비판에서 출발해서 퍼주기는 할 수 없다라는 강박관념이 있어서 북한이 지원 요청이라고 하는 좀 다소 애매한 지금 조건으로까지 가 있어서 이 부분을 처리하기도 힘들고 그렇다고 이 부분을 또 계속 관찰하기도 힘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조건부 식량 제공 입장에 대해 당내에서도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북한을 방문하고 돌아온 김문수 경기지사는 경기도 차원에서 독자적으로 식량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서 뿌리도 나오고 잎도 나오고. 이게 뭔데요? 중국에서 지진 났는 그 먼 곳에 지진 났는데도 지원 요청 없어도 도와주는데 우리가 그 소식을 다 접하고 있지 않습니까? 배가 고파가지고 아이들이 영양실조가 걸리고 아사자가 생겼다는 거 소문이 다 돌고 있는데 그 식량을 도와주는데 뭐 꼭 지원 요청을 해야지 도와준다. 저는 그런 생각은 안 합니다. 지난해까지 이어진 차관 형식의 쌀 제공. 퍼주기 논란도 있었지만 쌀은 대북 협상에 유력한 지렛대였다고 한다. 북쪽의 어려운 사정을 우리가 그 푸는데 협력해 나가는 방식으로 해서 지금까지 그나마 약간의 신뢰가 구축이 됐고 그게 결국 나중에 군사 부문의 협조 내지는 신뢰 구축했지만 긴장 완화 했지만은 자원 그로 다 연결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산가족 상봉도 마찬가지예요. 그거 없었으면 이산가족 상봉은 안 이어져요. 북쪽에 가족을 두고 온 임재실 할아버지는 이산가족 상봉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 할아버지의 신청번호는 10만 4천 번. 지난 10년간 추첨을 기다렸지만 꿈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지금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셨고 형제간에 두 서호인데 그 막내 그렇게 보고 싶어. 막내 내 나올 적이면 초등학교인데 그렇게 보고 지금. 몸이 쇠약해질수록 마음은 더욱 급해진다고 한다. 아 여보세요. 거기 정수회사 사세요. 아, 나 이산가족 한 사람인데 요새 뭐 이산가족이 뭐 없어 좋은 일이 없어? 예, 좋은 일이 없습니다. 지금 남북 관계가 계속 이러니까 상봉도 못 하고 계속 누워 있습니다. 83세야. 예. 좀 어지럽고 그래 지금. 예. 근데 어른들 나이 다 많이 드셨어요. 다 드는데 그게 상봉이라는 게 됐어. 안 되니 그 어떡하지? 예. 응?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시죠, 어르신. 뭐 또 좋은 날이 있지 않겠습니까? 야, 이거 이 지금 구경 못 하고. 그냥 죽게 생겼구나. 그래 나 같은 사람이 나 한자 아니고 지금 상당히 많아 아주. 그러니까 현재 상봉을 신청한 이산가족 12만 5천 명 중 80세 이상 고령자는 약 4만여 명. 해마다 약 3,500여 명이 가족 상봉의 꿈을 이루지 못하고 안타깝게 세상을 뜨고 있다. 이산가족 신청자 12만 5천 명을 놓고 보더라도 10년 동안에 10년 안 된 사이에 그 3만 5천 명이 돌아가셨으니까 이 정부 5년 동안이 저희들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게 이때 어떤 그 이산가족 문제를 획기적으로 풀지 않아서는 그 다음에 숙제로 남는다. 아 10년 후면 90살 뭐 100살 되는데 그 사람 살아남겠습니까? 네. 죽기 전에 이제 부모 형제들 한번 보고 중단했더니 그게 지금 현재로서는 길이 막혔다는 얘기인데 오성강 PD 지난 현충일에 이명박 대통령이 국군 포로와 이산가족 문제 그리고 납북자 문제 해결을 촉구했죠. 네 그렇습니다. 시급하고 바람직한 제안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식량 지원 등을 통해 먼저 북한의 마음을 연 후 인도주의에 호소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네 취재하느라 수고했습니다. 지난 현충일 이명박 대통령은 한반도의 평화와 공동 번영 그리고 통일을 위해서 힘을 쓸 때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이 지난 정부의 주장과 그다지 달라 보이질 않습니다. 평화와 공동 번영 그리고 통일이라는 과제에 동의한다면 무엇보다 지금까지 남북이 다져온 교류와 협력의 성과를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남북 교류의 성과는 특정 정권의 성과물이 아니라
우리 민족 공동의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취임 100일이 그동안 혼선을 빚어온 대북 정책을 제고해서 화해와 협력의 남북 관계를 복원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네, 오늘은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정책을 짚어봤습니다.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SMS 문자 소개하겠습니다. 0127님, 국민들은 지난 정부와 반대되는 정책을 펼치라는 것이 아니라 옳은 정책을 펼치라는 겁니다. 라고 보내셨고요. 그리고 8525님입니다. 10년 동안 이루어졌던 게 단 몇 달 만에 사라지는 것 같아 아쉽습니다. 조금만 넓게 보세요. 라고 보내셨네요. 잃어버린 10년이라며 지난 정권을 비판했던 현 정부. 앞으로의 5년이 남북관계의 잃어버린 5년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방송이 끝난 이후에는 여러분의 의견을 인터넷으로 받겠습니다. 몇 가지 정리해서 다음 주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손정은 아나운서 수고했습니다. 12시 5분이 됐으니까 이제 어제가 됐네요. 어제 21주년 60민주항쟁 기념식에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인 함세웅 신부가 이런 말씀을 하셨지요. 광장에 모여 촛불을 켜고 외치는 청소년들은 하늘의 뜻을 외치는 목소리다. 어둠을 이기는 빛이며 시대의 목소리다. 그러나 젊은이들의 순수성을 왜곡하는 거짓된 언론이 있으며 이들은 80년 광주의 희생과 87년 민주항쟁을 헐뜯고 매도했던 주범들이니 이 기회에 이들을 엄하게 꾸짖고자 한다라고 말이죠. 촛불 집회를 사탄의 짓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같은 종교인으로서 어쩌면 이렇게 다룰 수가 있을까요? 오늘 PD수첩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